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 아 날씨 진짜 덥네요. 오늘 온도가 35도? 현재 나와 있는 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부산도. 그렇다고 뭐 부산이 있다거나 부산스럽지는 않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먹이를 찾아서 떠나는 하이에나 같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가 문득 중식당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 블로그 후기를 좀 살펴봤거든요. 블로그 글 중에서 인플라이프라는 님이 이런 글을 적으셨습니다. 수십 년간 먹은 짜장면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 이렇게 맛있는 짜장과 짬뽕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함. 최소 10번 이상 가보고 최고의 맛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유민 YMMM이라는 블로그분이신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후기 쓰러 왔다고. 이분들이 뭐 식당 알바거나 업체 알바가 아닙니다. 내 돈 내 산으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극찬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의 식당은 하이난 본점. 빠밤. 하이난 하면은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최남단 섬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유재석 강호동이 진행하는 엑스맨에서 하이난 특집을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네요. 일단 식당을 왔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거든요. 들어가서 블로그에서 추천받은 음식 하나하나 다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끼니 버리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광만이. 저 혹시 네. 먹으면서 먹는 영상 하나만 찍을 수 있을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식당이 굉장히 넓어서 굉장히 쾌적해요. 촬영 컨디션 최고입니다. 지금 준비 완료. 코스 요리 C 있잖아요. 그거 일단 3개 주시고요. 그거 코스 요리 C 세 종류 나오잖아요. 아, 네, 그, 네, 하나 주시고요. 그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삼선 볶은 짬뽕이랑 짜장면이랑 철판 짜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저 잘 먹어서. 네. 1차 주문 완료. 어우, 찬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보리찬 아닌데. 일단 가장 기본인 단무지랑 춘장 제가 갖고 왔어요. 셀프 코너에도 반찬들이 있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제가 음식을 오늘 양파가 들어간 걸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공깃밥이 무료라서 밥통에서 퍼다 먹을 수 있어요. 나는 공깃밥 무료로 주는 데가 그렇게 좋더라. 고춧가루, 식초, 간장, 식탁에 구비되어 있고 제가 코스 요리 C세트를 주문을 했는데 탕수육, 크림새우, 그리고 고추 잡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김치는 좀 갖고 왔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 세 개 다 나오면 바로 주시면 돼요.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소짜보다 양이 조금씩 적을지 몰라도 74,000원이라는 메뉴를 6만원에 먹을 수 있는 C세트입니다. 뭔가 14,000원 할인받은 느낌 아시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여러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건더기가 굉장히 잘게 다져진 유니짜장 스타일입니다. 면발이 수탉짜장이에요. 단맛이 처음에 팍 들어오고 새우 속살이 아주 튼실한 겉이 쫄깃쫄깃 새우 속은 새우살은 탱글탱글. 크림소스가 아주 맛있네요. 쌍코마니.
이빨이 울퉁불퉁 굉장히 맛있습니다. 닭감이 식감 굉장히 좋네요. 제 중국 영상에서 고추잡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탕수육은 비먹, 식먹 알아서 하라고 따라주시는데 고기 엄청 튼실한 깔깔하다. 아. 우공우공 먹고 있는다. 삼선 볶음 짬뽕, 오징어, 문어, 새우. 딱 좋다. 매콤하니 면발이 맛있어요. 울퉁불퉁 탕수육 엄청 묵직하네. 아이고야, 맛있다. 소새우, 중새우, 대새우 다 있네. 잡채 식감 죽여줍니다. 밥 비벼 먹어야지. 그러면 고추 잡채 밥. 피망 오이. 죽순. 호박, 고기, 양파, 홍고추, 후추. 삼선 볶음 짬뽕은 그렇게 막 맵지 않아요. 면이 후타라서 양이 적은 대신 고품질의 재료들이 마구마구 들어가 있어서 밥을 비벼 먹으라고.
안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탕수육 고기 육즙께서 존재금 되도록. 아, 지금 실례였다 안 나왔다. 철판 짜장 먹어보라는 그런 글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뜨거울까봐 제가 좀 식혔다 먹거든요. 원래 지글지글 먹어야 되는데. 아, 맞네. 아유. 맛있다. 여원이 엄마. 어우. 이거 한 5인분 대왕 철판 짜장 팔아도 먹겠다. 어딜 찍어 먹어도 잘 잘 어울려, 탕수육이. 더 우리 아빠 되게 많이 먹어.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살이 이렇게 많이 쪄. 우리 예주가 그럴 것 같은데. 아, 진짜 먹어봐야 됩니다. 먹으러 오십시오. 드시러 오십시오, 여러분. 너무 맛있다. 소스 진짜 맛있네요. 파인애플 소스. 레몬도 들어갔고. 뭐랄까, 끝에 바나나 향기도 살짝 나는 것 같은 느낌? 쌀물을 살짝 발라가지고 슬슬 튀기는 것 같아. 쫀득쫀득한 튀김 옷. 아우. 오셔서 두 분이서 오시면 꽃배기로 주문을 하세요. 면이 모자랍니다. 제가 눌렀어요. 볶음밥이랑 쟁반짜장 하나. 감사합니다. 예. 아, 고추 잡채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짜고 식감도 살아있고 조화롭게 육속에서 연기를 펼칠 수 있는지. 와. 여러분, 볶음밥 나오기 전에 밥 좀 퍼오겠습니다. 그리고 환타도 갖고 왔어요. 우와. 너 한 숟갈, 너 한 숟갈, 너 한 숟갈. 그리고 너도. 하나씩 가봅시다. 안 비벼도 됩니다. 그냥 살짝 얹어 먹는다는 느낌으로. 동반자 혹은 친구처럼. 아. 유니짜장. 어린이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달고 짭짤하고 고소합니다. 빠금면. 잊혀진 존재의 김치 좀 얹어서. 철판차장 아주 많이 추천. 아, 너무 맛있다 진짜. 계속 먹고 싶네. 그럼 소스가 굉장히 녹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근데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화제도 갖고 다니시고. 아유. 너무 맛있네요. 쌈쌈 볶음 짬뽕 플러스 라이스. 신났네.
인삼볶음 짬뽕 추천. 고추 잡채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중식당 하면서 먹은 고추 잡채 중에 손꼽힙니다. 너무 맵거나 향신료 향이 강하거나 그러면 힘들 수가 있는데 같은 경우는 점성이 주시는 거예요. 복 받으실 겁니다. 물에서 이렇게 흥건하게 나오니까 목욕감도 좋고 군만두 6개 주셨어. 아, 너무 부러워. 방금 찍어서 너무 뜨거워. 아우. 군만두 하나는 짬뽕 국물에 넣어놔야 돼. 가끔 목욕을 시켜줘야지 얘가. 끝까지 바삭함을 잃지 않는 우리 탕수육 친구. 고추 잡채밥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고추 잡채가 너무 많다 싶으면 저기 고추 잡채밥 있거든요. 그거 주문해서 드셔도 돼요. 제가 중식당에서 고추 잡채 그렇게 많이 안 주문해서 먹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면발이 스타라서 다 맛있어요. 면 요리가 얘를 철판에 올려놓으면 철판 짜장인 것 같은데 라드랑 단맛이 좀 세다. 고춧가루 한 스푼. 살살살살 비비면 단맛이 좀 적어질 것 같은 느낌. 단짜장 싫어하시는 분은 비추. 하지만 전 극호. 많이 먹는 이유가 메뉴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짬뽕 먹으면은 국물 때문에
하나 덜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볶음밥에 나오는 짬뽕 국물을 맛봤을 때 짬뽕도 무조건 맛있습니다. 불향이 작살이다. 볶음밥. 착착 잠깁니다, 이 피술에. 입안에. 너무 잘 볶아졌다. 한 입 한 입이 아프네. 어우. 새우 진짜 크네. 배달도 하는 곳이네. 부산동 사시는 분들 주문 한 번씩 해서 드셔보시면 근데 철판 짜장 같은 이런 거는 직접 와서 드셔야 돼. 현장 가면 못 따라가. 중식은 역시 바로 나왔을 때가 제일 맛있어. 물 한 잔 먹자. 어우. 다 먹어가네. 아, 맛있어. 이게 계속 마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른 메뉴도 궁금해. 아, 진짜. 낙지 짬뽕 이런 거. 차돌 짬뽕 이런 거. 딱 두 개 주문해서 소주랑 딱 먹으면 기가 막히겠네. 한 숟가락 빌려줘라. 하나만 더. 엄마 지금 하나 더 넣어봐. 엄마 지금 혼자 살고 싶다. 끝내주네. 배 좀만 덜 불렀으면은 그냥 삼선짬뽕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근데 그러기엔 이미 늦었어. 배가 다 차오르네.
댓글 제일 많이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강만님이 이제 애도 태어났으니까 국물이랑 소스 좀 남기라고. 평소 소스 남길게요. 대신 야채는 건져서 먹고, 채소는. 좀 남길게요, 이거. 제 건강까지 염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볶음밥. 짬뽕 국물 볶음밥 좀 비벼서 먹어달라고. 최고의 사치죠. 짬뽕 국물에 볶음밥. 이거 안 드셔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게 볶음밥 먹고 그냥 짬뽕 국물 한 스푼 떠먹는 거랑 좀 달라요. 하나의 요리야, 요리. 아. 사치스러운데 입안에 착착 감기는 게 너무 맛있습니다. 그냥 잘도 먹었다. 와, 진짜 맛있게 먹었다. 오랜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식에 푹 빠져서 먹었네요. 너무 집중해서 먹었네. 나무수저 세트 잘 챙기고 그릇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와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얘는 위험하니까 그냥 열일곱. 아, I'm fine. 땡큐 앤유. 아, 진짜 잘 먹었다. 아우 배불러. 메뉴를 총 주신 군반도까지 합쳐서 9개를 먹었네요. 와, 너무 잘 먹었다. 하나 더 먹어서 이렇게 치울까? 여러분 그럼 그릇을 좀 치우고 저는 식당을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광만이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고 해요.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다고 하네요. 뭐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희망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행복이 꼭 찾아올 거라고 오늘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보시는 여러분도 마음구석에 한 켠에 희망 하나쯤은 품고 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잘 먹으니까 희망도 잘 먹을게요. 뒤에서 받으셨어요? 음식 맛이 정말 맛있네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하루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 그리고 제 채널 이름이 이거거든요. 뭐 물어본다고 하던데. 채널 이름이 이거예요. 아,
광만이? 네, 이건데 다음 주에 올라올 거예요. 영상. 아, 다음 주에? 네, 보세요. 또 할게요. 감사합니다.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먹고 나니 밤이 깊었네. 밥이 무료라서 각종 그 마른 볶음 요리에다가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넣어서 비벼오는 게 너무 끝장나게 맛있습니다. 뭔가 짜장면이랑 짜장밥을 같이 먹은 느낌이 맛있죠. 고추 잡채랑 고추 잡채밥을 같이 먹는 느낌, 볶음 짬뽕이랑 볶음 짬뽕 밥을 같이 먹는 느낌. 소짜리를 3개 주문했을 때 굉장히 비싼 가격일 수 있는 코스 요리를 6만원에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인 것 같아요. 먹으면서도 굉장히 좋네, 이거 참 쓸만하네. 철판 볶음 짜장 맛있었고요, 삼선 볶음 짬뽕 맛있었습니다. 탕수육도 튼실했고 볶음밥도 굉장히 잘 볶은 볶음밥입니다. 너무 집중해서 폭풍 먹었더니 턱이 아플 정도의 황홀함.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싼 음식도 잘 먹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맛있는 식당,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더위 제발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광만이었습니다. 안녕. 여기 양쪽에 있는 영상이랑 여기 구독 한번 버튼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광만이.